최근에 대한항공에서 747-8 요 비행기 5대를 미국에 매각한다는 뉴스 많이 보셨죠? 그리고 그 세계 최대 여객기인 A380은 스크랩 작업, 폐기하기 위해서 분해하는 작업이 포착이 돼서 요런게 좀 좋아하는 사람들 좀 안타깝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또 A350을 30대 넘게 사들인다는 뉴스도 나왔잖아요. 멀쩡히 갖고 있던 비행기는 중고로 팔고 새 비행기를 산다? 근데 갖고 있던 비행기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오늘은 이 두 기종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기장이 되려다가 이응 하나 못 붙여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이원주입니다. 오늘의 익스플레인은 큰 비행기 얘기입니다. 왜 하필 들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747을 파냐? 자, 결론부터 말하면 이 비행기를 대한항공이 알차게 굴릴 수가 없기 때문인 이유가 있습니다. 체급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무슨 뭐 권투선수, 레슬링선수도 아니고 무슨 체급이 있냐? 체급이 있습니다. 코드 A부터 코드 F까지 구분을 하는데 코드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비행기의 크기예요. 날개 끝에서 끝까지의 길이, 윙스팬이라고 하는 길이하고 비행기 주륜, 그러니까 뒷바퀴, 요 뒷바퀴의 끝에서 끝까지의 너비, 요 두 기준을 봅니다. 자, 코드 A가 제일 작은 비행기예요. 윙스팬이 15m 이하거나 바퀴 폭이 4.5m 이하면 코드 A가 되고 코드 E가 되면 윙스팬이 52에서 65m까지 바퀴폭이 9에서 14m 사이인 경우인 비행기예요. 우리가 보통 경비행기라고 부르는 것들, 요게 코드 A입니다. 코드 B인 비행기들은 막 작은 비즈니스 제트기, 전용기 요런 것들이 여기 많이 들어갑니다. 자, 코드 C에는 우리가 자주 보는 보잉 737, 에어버스 320 요런 시리즈들이 들어가고요. 코드 D에는 요즘 우리나라에선 보기 어려운 보잉 757, 767 요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거리 국제선 많이 가는 보잉 777, A330 이런 것들이 코드 E로 분류가 돼요. 자, 그런데 그 옛날에 만들어진 분류표를 보고 있으면 코드 E까지만 설명해놓은 자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에어버스 380, 보잉 747-8이라는 비행기가 추가가 되면서 코드 F라는 초대형 비행기를 우리가 자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 알겠다, 그래 F다 알겠다,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권투나 레슬링을 보면 체급에 맞는 선수끼리만 시합을 붙이잖아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인데 공항이 체급이 맞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광주공항의 아시아나가 한때 보잉 767 기종을 자주 보냈었거든요. 근데 광주공항에 A330은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광주공항이 코드 D 비행기까지만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이어서 그랬던 거예요. 자, 767은 코드 D 비행기인데 A330은 코드 E 중에 가장 작은 비행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공항을 만들 때 어느 등급 비행기까지 받을지 이걸 감안해서 요러요러요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자, 747-8이나 A380 같은 비행기를 수용을 하려면 일단 활주로 폭이 최소 60m를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활주로 옆으로 숄더라고 부르는 요 여유 공간도 합계 15m가 확보가 돼야 돼요. 그리고 비행기가 굴러가는 유도로는 폭이 25m는 넘어야 되고 활주로랑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평행한 유도로는 최소한 190m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유도로끼리도 최소한 97.5m씩은 떨어져 있어야 되고 항공기가 주기장에 들어갔을 때는 옆에 있는 비행기하고 57.5m 여유 공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다 만족하려면 얼마나 넓은 공간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두 비행기를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이 인천, 김포, 청주, 김해, 제주. 그럼 되지 않나? 근데 여러분, 김포나 제주에서 A380 비행기 보신 적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수용을 할 수 있냐 없냐와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할 수 있냐 없냐는 또 다릅니다, 얘기가. 자, 우리나라에서 인천 다음으로 큰 공항, 김포공항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747-8이나 A380이 착륙을 일단 하면 무조건 활주로 맨 끝까지는 가야 됩니다. 중간에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끝까지 굴러간 다음에 다시 주기장 쪽으로 끝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공항 건물에 탑승교 붙여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건물 근처로 이 비행기들은 아예 못 갑니다. 접근을 못 해요. 그럼 어디다 대냐? 승객청사 말고 화물청사 앞에 딱 두 군데 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작은 비행기 3대씩 될 수 있는 공간을 희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항 건물에 못 붙이니까 계단 붙여야 되고 버스 태워서 내려줘야 되는데 그만큼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걸리겠죠. 이런 식으로 제약이 많다 보니까 빨리 내리게 하고 빨리 태우고 하는 게 수익하고 직결되는 국내선에서는 요 비행기들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외국에서도 이런 코드 F 비행기를 마음껏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자, 일본 가보겠습니다. 대표 공항인 나리타만 해도 활주로 중에 하나는 코드 F 비행기는 아예 못 쓰고요. 건물에 붙일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두 비행기가 비교적이나마 자유롭게 다니고 건물에도 붙일 수 있는 탑승교 수가 어느 정도 확보된 공항은 우리나라에서는 인천이 유일하고 일본에서도 하네다 정도입니다. 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같은 대형 항공사들은 그 항공기 기령이 오래되면 그 시간이 짧은 국내선 위주로 돌리다가 팔거나 폐차하거나 하잖아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알토란처럼 써먹을 수 있는 전략 하나가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큰 비행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있고 비행기가 커지면 날개도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보잉 777도 코드 E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날개 폭이 64.8m입니다. 그런데 보잉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이 777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777X라는 기종이 있습니다. 777보다 커졌고 날개 폭도 71.75m까지 커졌어요. 코드 F잖아요. 근데 보잉은 안 거죠. 코드 F는 이제 항공사에서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날개 폭을 더 줄일 수는 없다. 고민을 하다가 요 비행기 날개 끝을 접을 수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날개 끝 한 3.5m씩을 비행기가 착륙하고 나면 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땅에 있을 때는 날개 폭이 64.85m가 돼서 코드 E 비행기지만 날고 있을 때는 72.75가 돼서 코드 F가 되도록 고안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피할 수 있는 항공기를 만들어서 한번 잘 팔아보겠다. 이렇게 보잉이 전략을 세운 거예요. 한동안 자동차 보면 엔진 다운사이징이 유행이었잖아요. 요즘 비행기가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대를 풍미했던 전보제트기 747도 생산이 끝났고 세계 최대 여객기인 A380도 쓰는 곳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그래도 요 두 기종을 한꺼번에 다 보유한 국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단 볼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보고 탈 기회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타면서 최대한 즐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익스플레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